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사순절은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칼렌더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시간이 사람들은 생각하죠. 어디 아름답기만 한가? 너무 교회라고 지금 뭔가 미화시켜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늘 고통과 문제가 우리 인생에는 따라오지 않는가? 물론 저희 교인들은 이제 그런 사고방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만 고개를 돌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다가올지 모르는 어떤 불행의 그림자를 애써 외면한 채 자꾸 꺾임만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를 위해서 나는 뭔가 잘못 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조심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배운 것은 뭐냐면 선한 것은 오직 선한 것을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은 오직 선한 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선은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뭐 경제 원리에서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을 배경으로 삼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아름다운 것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플러스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인생은 늘 되돌이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반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불안한 신경증적인 삶을 살아온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순절의 주제 일어나 주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의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그 합주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과 새의 노래가 함께 걸어가는 저 정겨운 동반의 삶에 열매처럼 향기처럼 가득하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 향기롭기만한 연인의 노래만은 아니죠. 성경과 이 구원의 역사의 모든 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뜻하는 구호, 그게 일어나 함께 가자. 거기에 플러스 주와 함께 가자. 이 네 단어로 오늘 제목은 주어져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징이 뭘까요? 모두 다 너무나 밝고 대단히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씩 떼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일어나, 일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어나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조사를 해본 저나 아는 거지. 보니까 구약성경에만 455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성경이 굉장히 동적인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창세기에만 33번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다 이렇게 봤어요.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데 할 일이 없는 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관심도 많아. 아, 그렇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33번을 보면서 일어나다는 말에 부정적인 표현이 정말 거의 없었어요. 하나가 있다면 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 롯과 동침하는 그런 어두운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이제 자손이 끊길까 봐 염려해서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리에 그러면서 누웠다 일어난다는 그래도 누웠다는 말보다 일어난다는 말이 긍정적이더라고요. 약간 조커성입니다, 여러분. 또 그 오래 묵상하지 마세요. 오래 묵상하지 마세요. 그 외에는 정말 다 긍정적이에요. 일어나라. 시편에서 나오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 일어나 그런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가슴이 뛰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에 속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신약성경에도 133번 일어나지만 일어나다는 표현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적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적군이 일어났다 뭐 그런 표현으로 이제 우리말 표현입니다. 원래 단어는 다 다르죠. 우리말 표현으로 일어나다는 말 자체에는 무슨 뭐 기운이 일어났다, 적이 이렇게 외세가 일어났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쓰이지만 그 말도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일 뿐 이 일어난다는 말 안에는 이 무한한 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긍정적인 표현이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나다는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에 그래서 일어나자는 거 일어나자는 거예요. 몇 가지 네 가지 의미 네 가지 의미만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경성의 의미입니다. 경성, 파수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적이 오는지 바라보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경성은 원래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소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대적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요. 조깅이나 달리기나 같은 말이죠. 해보면 몸이 약한지 또 내가 뭐를 단련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이 약한지.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위나 물질주의에 넘어가 있는지 이 세상의 트렌드와 시대정신에 우리가 넘어가 있는지 기도해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라는 말은 경성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은 경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찍 일어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흘길을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장막질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척후병 하나님, 하나님은 파수꾼 하나님, 하나님은 깨어있는 경성하시는 하나님, 새벽잠 없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깨어계시는 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전 개역성경이죠. 새벽 동틀 무렵에 하나님과의 단독의 교제를 찾으시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경성.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 버질런스 미니스트리 경성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일곱 별 교회를 손에다가 주시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이 지상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는지 악에게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게 물들지 않았는지 우리를 살피고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경성에 계십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불을 밝히고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우리가 헛된 죄에 중독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은 경성하십니다. 교회는요 경성된 것입니다. 경성.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이 세상이 같이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어두운 얼굴로 와서 세상과 격리된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밝게 깨어있는 성냥팔이 소녀에 나오는 성냥팔이 소녀가 날은 춥고 성냥은 팔리지 않고 그리고 환하게 불이 밝혀진 저 어염집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그 모습을 보면서 성냥 하나를 하나 시켜가고 죽어간다는 왜
안델센이죠. 왜 그렇게 슬프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렇게 환하게 깨어있는 집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의 두 번째는 영적 각성의 의미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 각성. 영적 각성이 있던 곳마다 모두 다 그렇게 일어남이 있었습니다. 일어남이 있었어요. 영국의 그런 빛나던 영적 부흥, 독일과 그리고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정말 프랑스 모든 곳에서 그런 영적 각성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은 이 개혁이라는 말의 함정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되돌려지는 시간이었을 뿐이에요. 무슨 정치제도를 바꾸고 교황제도를 바꾸고 종교적인 제도개혁을 바꾸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건 영적 각성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영혼이 터지는 다쳤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혼의 눈이 터지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무슨 개혁이라는 이런 사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쓸모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여갖고 자꾸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고 하늘의 창구가 될 때 이 시대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와 같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운동이 다시 우리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통일을 준비하는 이제 숭실대 그 통일대학원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과 또 한국의 건강한 핵심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운 대학원이에요. 대학원에서 숭실대 안에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젊은이들이 오는데 남북한의 통일과 북한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 중에서도 요즘에 굉장한 그 붐을 타고 있는 게 뭐냐면 브라질의 부흥이랍니다. 브라질에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헌신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북한 젊은 브라질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저도 지난번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세미나 하셨잖아요. 네, 그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네, 그러면 저보고도 브라질에 한번 가서 그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 젊은이들을. 그들이 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소원을. 루마니아 가서도 제가 그런 분들 만나서 루마니아가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케냐의 은용 선교사님이 이디오피아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반에서 한번 이렇게 사진 보여드렸어요. 전부 다 몇만 명 모인 것 같아요. 몇만 명이. 막 언덕 너머로 언덕 너머로 해서 몇만 명이 모인 것 같아요. 예. 이디오피아에 예, 큰 부흥이 일고 있습니다. 예, 식민지 경험이 없던 나라.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갔었던 곳이죠. 영적 각성이 예, 독일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독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복음적인 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제가 한 35만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인터넷 통계를 찾아보니까 좀 더 많다고 돼 있어요. 예, 많았으면 물론 좋겠습니다. 한 150만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 각성 운동은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 백성들을 통해서 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안식에 1차적인 안식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고 있었습니까? 예,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과 같이 있을 때에는 같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시험과 위기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DNA가 중요하다. 예,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사들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그들입니다. 우리가 암송한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구절처럼 그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각성의 주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 보면서 뉴스 보면서 세상 탄식하고 혀차고 그럴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내쳐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의 감동을 받아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각성의 주체입니다. 저는 이거 교회 역사를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제가 금치거니까 고민한다는 말을 안 쓰는데 옛날에는 제 표현으로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엄청 고민한 문제예요. 지금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체입니다. 영적 각성의 주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일어나라는 건 세 번째는 회복의 의미입니다. 회복의 의미.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겨울 가고 봄이 오는 게 회복입니다. 겨울에 아픈 악몽이 봄에 찬란한 기운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슬픈 이야기. 옛날 분들이 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죠. 어, 그게 누구야? 스티브 잡스? 아유, 그 양반도 고생 엄청 했더구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고생 너무 했더라고. 예, 그래서 그 맺힌 마음이, 예, 탤런트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한 어떤 뛰어난 것도 있고, 같은 말인가요? 예. 저는 왜 꼭 번역을 하는 걸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핸디캡과 과거의 아픈 추억, 그 아픈 노래, 그 슬픈 이야기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게 어딘가에 반영되고 그것이 어딘가에서 독이 되는, 예, 여러분 성장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과거의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러나 일어나라는 말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과거의 그물을 버리고 새로운 그물을 빚는 여러분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죽이 붙고 힘줄이 붙고 호흡의 생기가 부러짐으로 주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 언제까지 그 슬픈 이야기를 되뇌일 거냐 그런 거죠. 어릴 때 오줌 싸신 분 있으세요? 다 있겠죠. 되게 창피하죠. 되게 창피하죠. 그 얘기는 제발 그 말만은, 그런 얘기만은.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거짓말 한 거는요. 또 비겁한 짓을 한 거는요. 고자질 한 거는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나가면 배신한 거는요. 치명적이죠. 너는 위선자야. 이중적인 성격이야. 예, 이런 말은 굉장히 뼈 아프고 가슴 아프죠. 예. 또 게다가 그런 것들이 밖으로부터 어떤 권위적인 존재로부터 온 어떤 폭력적인 경험들, 이거는 정말 뼈 아픈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고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 그 과거의 슬픈 이야기에서 일어나자. 과거의 악몽과 상처를 재현하는 삶에서 일어나자.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복음의 상상력,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복이 있으라. 우리 봄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찬송을 쓰고, 그러니까 지난 겨울, 지난해 지나면서 너무 지쳤어요. 이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어릴 때 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골목이나 이렇게 모퉁길을 돌아갈 때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가면 뭔가 새로운 장면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청년 시절에 산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봉우리가 몇 개 있는 산을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봉우리 하나를 넘을 때마다 기대감이 있었어요. 다른 전망이 뭐가 펼쳐질까 그런 것입니다. 일어나서 새로운 전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부흥의 의미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부흥입니다. 불길이 막 일어나는데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은 불길이라고 항상 표현하잖아요. 부흥의 불길 붙게 하소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성장점이 터지면요. 이게 이거 봐라. 어제 83이라도 오늘 87이래. 그죠? 근데 뭐 요즘 유행하는 말은 뭐 사기 캐릭터. 여러분 그런 말 우리 갖다 쓰지 맙시다. 예, 교회에서는 그런 말 쓰지 맙시다. 왜냐면 놀라움이죠. 놀라움. 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라요. 어제 아니 오늘이구나. 네, 집사님이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주일날 제 예배하는데 이렇게 와서 엄마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아기 때부터 본 거니까 과소평가한 거죠. 몇 학년?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몇 학년 지금? 누군지 알잖아. 몇 학년인지 보여줘. 얘기해봐. 내가 안 보는 척할 테니까 얘기해봐. 몇 학년? 6학년? 7학년? 오케이. 7학년인데 여기서 자라가지고 7학년이니까 어른들도 내 말을 알아듣네 못하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엄마 옆에서 뭐 하고 있나 그냥 딴 생각하고 있나 보다. 근데 오늘 저한테 우리 아들이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컨디션도 좀 안 좋고 그 8번 레인 이런 얘기도 없었고 그냥 액기스 얘기만 쫙 해가지고 오늘 이게 어른들에게도 전달이 될까 말까 하는데 7학년 여기서 독일에서 자란 아이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제 설교를 만화로 그려가지고 그거 내가 이제 보여줄 거예요. 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응? 그렇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길이 그렇게 붙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여기 앉는 아이들이 일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면서 오늘 내용이 많았나 봐. 굉장히 빨리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유성민 목사님도 몸이 안 좋다고 그러더니 나와서 막 억울한 듯이 찬양을 너무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약간 바이러스예요. 전염이 돼가지고 권사님도 막 기도가 막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인 줄 알겠어요. 아 저는 뭐 I like 순복음교회.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길이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다. 저는 우리는 디아스포라에서 복음의 황금 세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저도 제가 다니던 청소년 시절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에 그 한 2, 3년밖에 안 불었어요. 그때 황금 세대예요.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서운한 사람도 많았고 선교사로 간 사람도 많았고 이렇게 많았어요. 그때 바람이 한번 부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불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일을 낼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럴 때 정말 돈으로 사서라도 데려놔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그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내야 되는데 이제 일어나나 했네요. 예. 함께 짧게 마치겠습니다. 함께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함께. 이 말에도 부정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함께라는 말은. 뭐 도둑이 함께 했다. 그것도 도둑이 갈라섰다는 그게 저 좋은 말인가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인데 보통은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고요. 저는 우리가 받는 이 함께는요. 먼저 믿은 세대와 나중 믿은 이들의 함께 주의 교회는 그렇게 될 때 거기서 시너지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 신구 세대가 좋아지는데 그렇게 성공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믿고 부름받아 훈련된 세대와 주님께 돌아와 최근에 돌아와 새롭게 훈련된 양육 세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 먹은 세대와 젊은 세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통계예요. 그죠? 광야 세대와 사사 세대의 세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일을 빼버리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전 세대, 지금 세대, 뭐 구세대, 신세대,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서는요. 복음으로 먼저 훈련된 세대와 나중에 양육된 세대가 함께, 예, 거기에서 물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그래서 자꾸 이제 뭐 50대 초반 되신 성도들이 뭐 이제는 제가 또 뒤로 물려주고 그 다음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세대가 교회로 일어설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의 다음 세대와 그들의 문법과 그들의 통찰력과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받았던 복음과 믿음을 정말 놀랍게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기발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저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아카데미 때도 나중에 이렇게 자기들이 공부한 거 발표할 때 보면요. 예, 너무 기발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너무나 새로워요. 예, 청년들도 우리 작년 제자반하고는 달라요. 그들이 나누면서 깨달은 통찰력들을 보면 예,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를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뭐 X세대, Y세대, Z세대 뭐 예, 그런 알파벳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자꾸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뭐 예의가 없고 어떻고 그런 예, 비정함과 예의 없음으로 규정되지 않고 또 갈등과 방황과 중독으로 대변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SNS 중독자와 그리고 잠재적인 모든 다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와 적응 부적응자인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장의 열매 그리고 생명의 포도나무 가지 되는 그런 가능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은 보호막이 필요한 교회 안에 이렇게 돌봄받는 속해 있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함께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디두모는 도마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 그들은 이 고난 앞에서도 주와 함께라면 너무나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일어나 이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잡는 이들이 가까이 왔다. 주와 함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자신감이에요. 또 천국 백성의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 그런 상상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틈만 날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서 중독거리를 찾고 그리고 정욕을 찾고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나선형으로 무너져갈 거예요. 주와 함께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상상력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자. 목적을 향한 방향성, 순방향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이 가자는 헌신이에요, 헌신. 영적인 언어로의 가자는 헌신입니다. 역동적인 헌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막을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헌신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보상? 헌신이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한 게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보상의 반대로 빼앗는 것도 맞을 수가 없어요. 뺏길 생각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왜 하나님 왜 그런 말 우리는 하지 않아요. 감동받고 놀라기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죽음과 이유 없는 방황 그리고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파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증거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프신 분하고도 그렇게 나눴어요. 오늘 싸우자, 오늘. 그리고 내일은 내일만 싸우자, 내일만. 예.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싸우고 내일 싸우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직 우리에게 들어갈 안식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나지 않았느냐고요. 가나안 땅 다 들어갔는데 히브리서는 아직 남은 안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두 가지를 시험하세요. 첫 번째는 그들이 전쟁을, 그들의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옷에서 갑옷을 벗지 마십시오. 갑옷을 벗지 마세요. 지난 작년에 좋은 간증이 있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의로운 싸움을 싸우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헷속 족속,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리고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사이에서 그들이 그 싸움을 겪게 하셨느냐고요. 하나님은 또 알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고 싶어요. 니들이 정말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함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죄와 싸우는 칼을 놓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맙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달릴 수 있고 그리고 죄의 기억과 과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깨어서 회복과 각성과 부흥의 길을 또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뤄내는 일들을 이뤄내는 복된 사순절. 어디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되기를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 예식이 있을 텐데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의 동남풍을 불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역방향으로 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뒤편에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과거의 기억에서 우리가 노연하고 어제의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모퉁이를 돌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능선을 넘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테스트에 훈련되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오른손 들어서 가슴에다 손을 얹고 마음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응답기도 하겠습니다. 주여.